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이 전부 다 답이라고 딱 고정을 딱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한 발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본부장이 물으셨는데 내가 왜 이런 말 하냐면은 그 앞에 사람이 어떤 말 가진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뭘 가진 사람이에요? 모순을 가진 사람이에요. 70% 성장할 때까지 전부 다 뭐냐면 지식, 논리, 대한민국 상식까지 갖췄기 때문에 엄청난 신뢰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모순 덩어리거든요. 그럼 내 앞에 하는 사람이 말과 행동이 조금 꼬라지는 걸 하더라도 저 사람이 어떻게 돼? 모순을 가지고 성장했기 때문에 모순된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나는 뭐 하냐면은 저 사람이 모순된 신량을 내가 존중할 줄을 알아야 돼. 근데 저 사람이 상대가 모순을 갖다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인류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인간이 저러면 안 되지. 왜 인간이 저런 말과 지금 행동을 하는 거지? 인간이 도저히 저렇게 안 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에 뭐라 했냐면, 우리가 동물로서 성장할 때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에. 동물이 전부 다 생존하고 전부 다 경쟁하기 때문에 전부 다 피를 흘리면서 성장했어요. 근데 나중에 두 번째 인간으로 성장할 때가 있어요. 이 70% 올 때까지. 인간으로 성장할 때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인간으로 성장할 때는 뭐냐면 더 성장하기 위해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성장이 다 했으면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제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은 전부 다 신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신의 인생이 있어. 신의 인생이 바로 뭐냐면 널리 사람을 전부 다 이롭게 한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 3단계가 정확하게 우리는 전부 다 밟아왔는데 이걸 좀 더 모르는 거지. 동물 단계, 인간, 인간으로서 더 성장하는 단계. 근데 2012년 12월 20일 동지까지 내가 뭐라 했어요? 전부 다 선천이 다 끝났다 했어요. 그럼 인간으로 성장할 때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럼 성장이 다 끝났으면 이제는 뭐가 돼야 되는가?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답게 행동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답게 행동하는 게 바로 뭐예요? 사람은 곧 신이거든. 신이 뭐냐면 이 사회를 위하고 이 사람들을 갖다 전부 다 널리 이롭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전부 다 신의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저 인간 왜 저런 말 하노?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우, 당신 뭐 솔주를 만들어 강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이거 하잖아요. 그럼 지금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인간이 하는 말이에요. 동물이 하는 말. 동물은 단계 지났잖아요. 생존하는 단계를 지났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하냐면, 아직 사람이 안 됐다, 너는. 사람이 안 돼가지고 인간답게 지금 말을 하잖아요. 이건 내가 뭐라 그래요? 우리 본부장님이? 인간이 내 딴에는 멋지게 지금 자꾸 만다고 만들어야 됐습니다. 왜 저런 말을? 인간이라는 말 정확히 있어요. 인간의 발음 뭐예요? 지식을 갖춘, 모순을 엄청나게 지금 갖춘 사람이지, 사람이 아직 안 됐다.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자연의 법칙을 다 풀어냈을 때 내가 진리를 내가 만들어냈을 때 내가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답게 전부 다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낼 줄도 알고 또 이 사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랑할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이 스스로 다 생기는데 아직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 단계 전부 다 멈춰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답게 다 멈춰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인간다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인간은 바로 뭐예요? 내 동물의 육신하라고 내 영혼신이 결합되기 때문에 중간에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식을 갖춘 사람, 모순 덩어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수준도 한 말이 뭐예요? 저 인간이 언제 사람 되겠노? 자식을 보니까 저 자식이 언제 사람이 되겠노? 언제 사람 구실 하겠노? 말 자꾸 수준을 썼는데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전부 다 메시지를 다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내 입에서 그런 말을 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멘토가 왜 3단계를 이해해 주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왔을 때 내 앞에 꼬라지 보이잖아. 그럼 멘토는 뭐라 했냐면은 아직 사람이 안 됐구나. 아직 인간이구나. 인간이 뭐냐면 내가 똑똑하고 잘났지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논리를 다 갖췄기 때문에 모순된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은 절대 신이 안 됐기 때문에 중간치 역할밖에 못하는 거라. 그래서 중간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사람이 됐을 때는 신이 됐기 때문에 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는데 널리 사람을 이루게 한다. 신은 원래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이 신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인지도 몰라. 그래서 인간 단계에 정확하게 머물러 있다 보니까 더 이상 확장성을 띄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환경을 갖다가 내가 전부 다 소화 처리하고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이해하려고 하면 뭘 갖춰야 돼요? 내가 전부 다 자연의 법칙을 다 갖추고 있어야 돼. 우리는 상대가 못 났다 그래요. 상대가 모습이 엄청나게 많고 상대가 좀 뭔가 잘못됐다고 자꾸 보는데 상대는 모순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과 그런 행동,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을 갖다 소화시켜 누가 하냐면 내가 좀 소화를 시켜야 돼. 그럼 내가 소화를 시키려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내가 실력을 갖춰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전부 다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을 이해되면요. 절대 저 인간 어떻다는 말을 안 써요. 내가 존중이라도 한다. 왜? 저 사람이 실력이 저기에 머물러 건 내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멘토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내 가진 실력만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이상 절대 0.1mm도 확장성을 띌 수가 없다. 근데 저걸 이해하는 사람 누가 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사람 누가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 내가 저 사람을 아직까지 이해할 수 없으면 내가 이만큼 실력이 좀 모자라서 이만큼 좀 깝깝한 일이 분명히 생기는구나. 그럼 이만큼 내 공부가 분명히 있네. 이건 내 공부로 삼아야 되는 거지. 상대가 인간인 저런 말과 행동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쫙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뭘 지금 존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질량을 정확하게 내가 존중하는 거지 다른 게 존중하는 게 아니야. 존중한다 해서 이 사람하고 막 엄청나게 가깝게 잘 지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았으면 된 거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 사람의 질량을 봤으면 거리를 탁 둘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거리를. 아, 저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 저 사람은 좀 멀리 할 사람. 요걸 내가 스스로 내가 측정해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은 좀 가까이 하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된 사람은 그냥 존중을 해주는데 저만치 두고 난 뒤에 내가 정확히 보면 되죠. 나한테 와서 꼬라지를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나를 알게 해주고 감사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도 내 실력이 스스로 결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까이 할 사람하고 멀리 할 사람, 중간치 둘 사람을 정확하게 내가 바르게 분별해가지고 내가 속도를 조절하면 돼. 그게 바로 실력을 갖춘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지식을 다 가졌기 때문에 이 자연의 법칙을 지금 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누구도 뭐냐면 사람답게 행동을 절대 할 수 없고, 사람다운 말도 할 수도 없고, 사람을 이해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과 어른하고 내가 항상 강의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내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먼저 인생을 살 사람이지 내 어른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린 전부 다 나이 많은 사람 전부 다 사회 어른이라는 자태를 정확히 대고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다 따라야 한다 생각하고 나는 아랫사람을 갖다 내가 전부 다 통제를 하려는데 뭔가 잘못 접근하는 거죠. 위아래는 누가 결정하냐면 신기해도 정확하게 뭐냐면 신량이 결정하는 것이 나이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량의 법칙이 정확하게 존재한다. 앞으로 사람을 만나면요, 쇼츠를 하다 내가 강의를 하든 간에 엄청나게 나 앞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많이 왔을 때는 이 사람을 지금 누가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처리하는 거지. 그 사람을 정확하게 내가 모순을 가진 사람, 왜 모순을 가졌다 그래요? 선천시대 70% 올 때까지 전부 다 뭐냐면 지식과 논리를 갖췄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몰라요. 그래서 인간에 딱 머물러 있어가지고 절대 사람다운 말과 행동을 절대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거죠. 왜?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어른이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부모가 그러면 안 돼. 내 자식이 그러면 안 되고, 내 사회 누구 만났는데 친구가 그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내가 잣대를 대는 거지. 이 사람은 정확하게 뭐냐면 0.1m 틀리지 않게 내 실력만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돼? 그런 행태를 정확하게 보이고 있는 거야. 그죠? 얼마 전 여기 밑에 식당에서 그러더라고. 어떻게 저기 인간 같지 않은 게 와가지고. 인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 하면 나도 같이 핏대 높이 어떻게 돼? 싸워야 돼. 그러면 내 논리와 저 사람 논리가 부딪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엄청나게 험악해진다니까. 내 앞에 너도 논리를 갖춘 사람이고 저 사람도 논리를 갖춘 사람이 절대 진리를 갖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에 그 설교하는 목사나 스님이나 아니면 도파의 도인들은 전부 다 뭘 갖춘 사람들이에요? 지식.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죠.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이걸 갖다 분별을 바르게 못해가지고 왜 강의를 안 들을 거? 멘토 인스 강의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저 일반 사람들은 아, 내가 깝깝하고 힘들면 누구 찾아가야 돼요? 저 스님한테, 대스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설법 한마디 들어야 돼요. 왜? 스님이 진리로 깨달은 사람이랬으니까.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은 뭔 사람이에요? 전부 다 불경을 갖춘, 지식을 갖춘 사람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도경도 마찬가지고, 저 힌두 사상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전부 다 철학, 지식은 전부 다 뭐예요? 모순이에요, 모순. 이건 완성된 답이 아니다. 그러면 답으로서 상대를 대하려면 상대가 정확하게 이해되고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이 스스로 나오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지혜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부 다 자연의 법칙 순리로 다 풀어냈을 때 상대를 정확하게 이해시킬 때 뭐라 하냐면 전부 다 지혜가 나오는 거죠. 지혜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지식을 엄청나게 많이 갖춘 분이잖아요. 지식을 엄청나게 많이 갖춘 분인데 지금 자연의 법칙까지 만나고 있으면요.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일수록 이 우주의 법칙이 들어오면요. 질량이 엄청나게 팽창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갖춘 지식을 갖다가 엄청나게 전부 다 세련되게 풍부하게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쓸 수가 있거든. 바르게 썼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지식을 조금 갖춘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이 좋은 거예요?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전부 다 풍부하게 전부 다 쓸 수 있다. 왜? 우주의 법칙이 들어왔을 때. 그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은 쇼츠를 만들어가지고 내 100일 됐잖아요. 그죠? 이제 책을 하나 만드는 거야.
선체전환을 정확히 만들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내가 강의를 또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이게 시작이에요. 멘토는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내가 한 100사람 앉혀놓고 내가 강의했나요? 아니잖아요. 내 앞에 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사람, 열 사람, 몇십 명 이렇게 지금 이제 된 거지. 처음부터 사람들 앉혀놓고 강의한 게 아니거든요.